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이번 영상은 DJI 오즈모 포켓 3 관련하여 별거 아닌 꿀팁입니다. 바로 크리에이터 콤보 구성품인 무선 마이크 DJI 마이크 2 부착하는 팁을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클립으로 장착하려면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이렇게 외투 깃에 꽂으면 마이크 방향이 생뚱맞은 곳을 향해 있고, 좀 가깝게 하려고 위쪽에 하면 무게 때문에 쏠립니다. 티셔츠에 붙이려고 하면 더 붙이기 애매하죠. 그나마 이게 나은데, 마이크 방향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당연히 목소리를 100% 수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DJI 마이크 2에는 마그네틱으로도 붙일 수 있도록 나왔어요. 자력이 아주 강합니다. 로데 와이어리스 고2에도 추가 구성품으로 마그네틱을 장착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있는데 따로 구매해야 하고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도 이렇게 마그네틱을 부착할 수 있는 거는 편리하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마그네틱을 속에다가 맞춰주고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송신기 빼다가, 이 빼기도 불편해요. 빼다가 떨어뜨리기도 쉽고, 잘못하면 쉽게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UU리그 BH06 이라는 마그네틱 펜던트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액션캠용으로 활용하는 액세서리예요. 이렇게 부착해서 촬영하거나, 이렇게 부착해서 촬영을 하거나, 액션캠뿐만이 아니라 펜던트만 사용하면 DJI 마이크 2 송신기를 편하게 부착하고 뗄 수가 있습니다. 자력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안 떨어져요. 이렇게까지 험하게 다뤄야지 떨어지네요. 아이씨. 작은 마그네틱 부품을 간수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덜게 되니까요. DJI 마이크 2뿐만이 아니고 로데 와이어리스 고2에 마그네틱 부품을 장착해서 쉽게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흔들림 안에서는 떨어질 일이 크게 없어요. 마이크도 장착하고 액션캠도 장착했지만 이런 포켓 조명 같은 것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면 아이언맨이 되는 겁니다. 조명은 조금 자력이 약한 편이어서 적당히 필요한 때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반적인 브이로거들은 조명까지 가지고 다닐 일이 거의 없긴 하죠. 밤에 내가 어떤 대상을 촬영한다면 내가 인간 조명이 되는 거니까 나름 유용할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켓3를 장착하면 어떨까요? 자력이 강한 편이긴 하지만 포켓3 자체가 굉장히 부피가 긴 편이다 보니까 제대로 고정하기가 어렵고 부주의로 떨어뜨리기 쉬운 셋업이기 때문에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진 않을 것 같네요. 스마트폰은 장착할 만합니다.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고 싶을 때, 특히 DJI 오즈모 포켓3는 수신기 전원이 따로 필요 없이 본체만 전원을 온하고 DJI 마이크를 전원 온하면 바로 연결이 되고, 그 상태로 이제 장착을 하면 마이크 녹음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간단한 셋업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마그네틱은 어떡하냐? 잘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상황에 잘 쓰면 되겠죠. 이제 겨울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너무 추워서 두꺼운 옷을 입었거나 옷을 많이 겹쳐 입었다면 부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옷을 여러 겹 입었으면 펜던트를 옷 사이에 넣어서 그냥 부착해도 되는데, 옷 자체가 두껍거나 외투 입은 상태에서 이 마이크를 사용하려고 하면 펜던트 사용이 어렵겠죠. 아예 빼놓고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비주얼은 좀, 이번 영상은 정말 소소하지만 별거 아닌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잊지 마시고 알람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